지난 시간 했던 필기 옆에 딱 놔두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공책, 노트 필기한 거 옆에 딱 두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동사에 대해서 배웠더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사익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자, 우리 사역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시킨다. 네. 그렇죠. 일을 시킨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각은 뭐와 뭐를 합한 거라지? 의지와 감각. 그렇죠. 의지하고 감각.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각이라고 할때이 지자는 의지할 때. 의지를 의미한 거고, 각은 감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감각에서는 특히 지각동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각은 시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들 쓰는 게 청각.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마지막이 촉각.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각동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그냥 자기가 이것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본게 아니라 어떤 거야? 그 상황을 보고 싶은 우리가 willing이 뭐냐면 의지란 뜻이에요.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을 들은 거거나. 그렇죠? 그러나 이건 뭐냐면 감각 동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이 그냥 들리거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었어?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거야. 그걸 감각 동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막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눈물을 장면을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쓱 지나가다 어떻게 학교에서 어떤 애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he looks sad. 이때 looks sad 할때이 looks가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이걸 감각 동사입니다. 왜냐면 이 남자애를 진짜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쪽 길을 쑥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이 아이가 보이는 거죠. 이걸 보이는 겁니다.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쑥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가 계속 우니까 돌아보는 거야. 돌아보면서 어떻게 물어보는 거지. 너왜 우냐고. 원래는 이렇게 쑥 지나가려는데 가다가 물어보는 거야. 이때부터는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 그가 슬퍼 보이고 나는 어떻게 그를 쳐다 보는 거죠. 그렇죠? I look at him crying. 그래서 나는 그를 봤는데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문장은 뭐예요? 쟤쓱 지나가다가 보이는 거고 여기서는 가다가 멈춰서 그 친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가 있다 없다. 얘는 의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여기는 감각 동사고 여기는 지각 동사인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각이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까요?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 자, 이런 게 있다. 그 상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 바꿔보면 그 상자는 주어죠? 영어로? 여러분, 영어는 더가 들어가죠? 그가 되면 상자는 뭐예요? 박스죠. 보인다니까 어떻게? looks 무겁다는 형용사는 heavy죠. 근데 이게 무슨 동사일까? 그 상자는 무거워 보여요. 이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각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박스가 무거워. 그렇지? 박스에 무슨
박스의 뭐를 설명해? 박스의 상태를 네. 설명하죠. 그때 이걸 뭐라 부르더라? 우리는 보어. 얘를 주어. 얘를 감각동사. 이 형식 동사예요. 이게 문장의 두 번째 문장 구조에 해당하는 이 형식 동사. 그때 쓰는 게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The box looks heavy. 그 박스는 무거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말고 이걸로 가볼까요? 잭은 엘라가 그 방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았다. 자, 그럼 엘라가 그 방으로 걸어가는 모습 보았던 것은 순간적으로 본 거야? 아니면 약간 시간이 지속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순간적이보다는 좀 지속하겠죠. 왜요? 아 여기서부터 딱 있는 걸 보는데, 봤 예, 여기서 쭉 보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엘라가 계속 이동해서 어디 가는 거라? 그방 쪽으로 이동하는 엘라를 본 거야. 그럼 어떻게? 계속 쭉 쳐다보겠죠, 이렇게. 예? 쭉 쳐다보겠죠, 이 정도. 뭐 이게 한뭐 2, 3초라 할 수도 있고, 한 5초, 뭐 10초 정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쭉 쳐다보는 거야. 이때 볼 때는 의지가 있었다. 도대체 엘라가 어디 가지라고 궁금해하면 그땐 뭐 어디 가지? 어디 갈까라는 알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엘라를 쳐다본 거야. 그럼 이걸 영작으로 영어로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주어가 뭐야? 제 잭이죠. 그다음에 동사는 뭐야? 항상 영어 동사는 어디? 한국어 제일 끝에 있는 이거 뭐야? 이게 동사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직도 제이크, 엘라, 더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항상 영어는 뭐부터 한다? 주어와 동사인데 한국어의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거고 한국어의 동사는 제일 뒤에 있죠. 영어도 주어는 제일 앞에 있지만 동사는 바로 앞에 있는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좀 정신 차리고 있죠? 잭, 소. 항상 제일 뒤에 있는 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를 본 거야? 엘라. 그러면 목적어가 엘라 되죠. 여러분, 예, 선생님들 구분하는 법, 잭과 엘라는 같나요? 다르나요? 엘라는 다르면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 목적어라고 했죠. 아직 헷갈리니 봐. 두 사람밖에 지금 대답 안한것 같은데. 좀 귀찮더라도 대답 좀 하자. 잭, 소, 엘라. 엘라를 봤더니 엘라가 뭐 하는 거야? 걸어가요. 그럼 뭐 하면 돼? 이게 지각동사니까. 여러분,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뭐가 온다 했죠? 동사의 동사의 원형 그거는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 현재 분사. 아 현재 분 현재 분사. 그쵸? 그럼 여기 뭐 쓰면 될까요? walk 해도 되고, walking walking 해도 되는 거죠.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그 방으로니까 to the room. 자, 읽어볼까요? 시작. Jack saw Ella And walk to the room. 또는 there. walking to the room.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나요? 자, 네. 필기. 필기였어요. 자, 이 영작도 여러분 직접 해볼까요? 공책에다 한번 적어봐요. 또 다른 지각동사. 대표적인 것만 지금 합니다. 셀리는 존이 책한 권을 읽는 것을 또 읽는 모습을 또 읽는 것을 들었다. 자, 힌트 줄게요. S H J R A B. 이게 영어 단어 모든 단어의 첫 글자만 지금 땄어요. 한번 여러분 밑에다가 영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드려서 시작.
정수가 아주 잘했는데요. 딱한 가지 좀 선생님 보니까 이 S를 붙이려고 무진 노력한 것 같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도 발전을 했다는 게 여기서부터 알수 있지. 그쵸, 여러분? 여기 S를 정수가 붙여서 말했잖아. 그런 정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는 를 신경을 써서 말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고쳐야 될게 뭐야? 혹시 다른 친구? 들었다. 예, 들었다. 쌍시었다가 뭐야, 여러분? 예, 과거죠. 여기서 예,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 heard. 그렇죠? 예, 맞아. 그러면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승민아, 조승민, 여기에 read를 뭘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을까? 이건 동사 원형이 왔잖아. 그런데 이 지각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뭐 와도 된다고 했지?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지? 하나는 동사 원형, 또 하나는 뭐지? 아니, 승민이가 얘기해봐. 히읗, 지읒, 비읒, 히읗. 그렇죠.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reading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Sally heard John read a book. 시작. Sally heard John read a book. 또는 read a book. 현재 분사로 썼을 때는요. Sally heard John reading a book.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 자, 그러면 그 맞춤 문제, 여러분 맞췄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더 해봅시다. Ben은 크리스가 뭐랄까? 크리스가 축구하는 것을 쳐다봤다. 느꼈다. 어떻게 느끼죠? 느낄 수도 있게 쳐다봤다. 자, 이거 힌트 줍니다. B, L, A, C, P, S. 여기까지. 여러분, 역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직접 공책에 적고, 문제도 적고, 여러분, 예상 답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나의 선생님은 이거죠. 하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죠. 읽다. 여기죠. 이거는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완성해 봅시다. 시작. 우리 토니 도전해 볼까요? My teacher Okay, my teacher make made us us read a book read a book a day. at day. 오케이. 자, 여기서 혹시 틀린 거 있나요? 하나가 틀렸어요. 뭘까요? 네, 아니에요. 응? 응? 에떼이 맞아요. 그 정수 생각은 뭘로 고쳐야 될것 같아? 저 진짜 아닌 것 같지만 어데이요. 맞아요. 이 어데이를 고쳐야 돼요. 정수 말이 맞아요. 하루당, 하루에 하루당은 어데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요. 어 위기 되는 거죠. 일주일에. 그래서 이렇게 어데이로 맞추기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My teacher made us read a book. 그러면 make가 뭐이기 때문에 read가 나온 건지 존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메이크가 사역 분사이기 때문에 네. 동사의 원형인 리드가 동사의 원형인 read가 뭐로써 오죠? made의 목적 예, 목적 보호로 오는 거야. 잘했어. 자, 존의 설명이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셀리의
셀리가 말한 것도 이해되나요? 네, 잘했어요. 모두 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더 해볼까? 이번에는 엘라로 가볼게요. 엘라는 절대로 그녀의 여자 형제들이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야, 굉장히 기네요. 엘라는 절대로 그녀의 여자 형제들이 그녀의 휴대폰 사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와, 굉장히 길지만 사실 뜯어보면 간단해. E N L H S U H C P 이렇게. 자, 맞추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여러분이. 와우, 사익동사. 시작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비읍, 디귿, 비읍, 시읒. 그랬어요. 여기서 Ella never lets her sisters겠죠. 여자 형제 그리고 엘라는 실제로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Ella never lets her sisters use herself인데 여러분 여기 왜 S 붙였죠? 엘라가 네, 엘라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수 여기 왜 use라는 동사 원형을 썼죠? 그거 뭐지? 그거 거기에는 거시기 그거 뭐 이게 뭐지? 그거 현재 자, 엘라가 얘기해봐. 엘라 여기 왜 동사 원형이 왔어? 유주란 동사 원형이? 사역 동사라서 예, 이제 뭐가 사역 동사야? 넷츠 Let's. 예. S 붙이기 전이 let이라는 S는 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붙였고요. Let이라는 동사는 예, 사역 동사라서. 사익 동사 다음에 뭐죠? 예, 동사 원형이 오고, 아니요, 목적어 있다 먼저 오겠죠? 예, 여기 목적어 온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입니까? 동사의 원형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lla never lets her sister z use her cell pho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16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mother 나왔어요. 난 my brother라고 해요. crying이야. 여러분 이거 품사가 뭐예요? 품사. crying이니까 품사. 현재 분사죠. 여러분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 거 어떤 동사였지? 직업. 맞아요. 지각 동사예요. 그럼 지각 동사가 안 되는 거. 지각 동사 아니고 골라보세요. 몇 번? 시는 so가 되고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4번은 뭐예요? 이거 help죠. help는 무슨 동사죠? 다섯 글자. 지읒, 시읒, 이응, 디귿, 시읒.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help는 뭐입니까?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 보러 두 가지가 올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뭐가 뭐죠? 동사의 원형이나 to 부정사 온답니다. 이거 필기해 보십시오. 보십시다. 예, 준사익 동사 help는 사익 동사는 아니지만 준하다, 비슷하다. 목적 보러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지만 자, 원어민들 영어 원어민들은 to 부정사보다 뭐를 더 선호한다? 동사 원형을 더 선호한다. 왜? 하나라도 단어를 덜 말하니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자, listen to도, watch, hear, see 모두 다 사역 동사가 아니고 지각 동사. 예, 네, 맞아요. 자, 17번으로 가볼까요?
어법상 바르게 고쳐볼까요? 여러분, heard는 뭐죠? 과거예요. 예, 듣다. hear이라는 hear. 지각동사의 과거예요. 나는 들었어요. A famous opera singer.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많은 걸. 이거 틀렸죠? 예린? 그냥 동사 원형인 yell이나 또는 현재 예린? yelling이죠. yelling 뜻이 뭐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다. 우리 아, 막 이렇게. I heard a famous opera singer yell or yelling in her room last night. 이렇게 예린? yelling. 자, 18번. 18번은 우리 벤이 한번 바로 싹 풀어볼까? I saw 두 문장이 하나 합해지네요. I saw my brother. 나는 내 형을 봤어요. 근데 형은 he was playing baseball. 그는 야구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될까? I saw 목적으로는 되게 뭐가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람. 사람이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는 뭐가 오죠? 지각동사 쓰니까. 동사원. 또는 ing 올수 있죠. 현재분사. 그러면 뭘 쓰면 돼요? I saw my brother play 또는 playing 이렇게 쓰면 되죠. I saw my brother play or playing.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 중 어색한 거는 뭘까요? My father blank me. 자, come.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못 오는 걸 고르면 되지. 네. 몇 번일까요? 여러분, saw는 뭐죠? see죠? 지각동사. made는요? make. 사역동사. head는요? have. 사역동사. lesson. 사역동사. want는? 아니에요.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want는 뭐가 오죠? 사실 to 부동사고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Sally wanted Ella.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이상해지죠. Sally는 Ella를 원했다. Her to clean the room.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Sally는 Ella가 그방 청소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형식이긴 한데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다? to 부정사가 반드시 want 같은 경우는 와야 합니다. 자, 20번 볼까요? 자, 20번 조니 한번 풀어봐. 조니 시간 줄 테니까 다른 친구도 풀어보고요. 조니 한번 발표해 볼까요? 나머지 의미가 다른 거다다 동사가 make죠. What? 이 make가 다 make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죠? 여러분 보세요. 목적으로 다뭐 나왔어? me. 자, 선생님처럼 똑같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1번부터 4번은 무슨 목적어요? 사람? 목적어. 목적어죠. 사람. 사람 네.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람. 근데 얘는 뭐야? 클로스니까 사물 목적. 목적어요. 그리고 뒤를 볼까요? 또 선생님이 현관 패치를 볼게요. 여기 보니까 do close 다뭐 있어요? 동사의 원형이 맞죠. 이렇게 해석을 다안 했잖아요, 선생님이. 전부 다 일일이 해석 안 했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딱 봤을 때 뭐가 딱 달라 보여? 5번. 5번이죠. 나머지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로서 쓰이고, 이거는 그냥 삼형식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어요? 보이죠? 네.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수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에는 사익동사를 학교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는 아닙니다. 미리 좀 땡겨서 배우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사익동사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지각동사와 함께. 자, 21번은 셀리, 22번은 엘라. 두 사람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21번 셀리, 22번 엘라. 어때? 정답이? My father? 이 뒤를 보세요. 여기는 to 부동사 나왔죠?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동사의 원. 원형이 나왔죠. 그럼 to 부동사 되고 동명사 동사 원형이 되는 거 찾아야 돼. 답은 예, help예요. 이 help는 아까 무슨 동사? 준 사역 동사라고 했고, 준 사역 동사 help의 특징은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동사도 됩니다. 이거는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이 셋은 사역 동사인데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이거는 뭐야?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는 것은 당연히 help라는 준사역 동사밖에 안 됩니다. 자, 22번 엘라 정답은요?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가르쳐 줄게요. 알맞은 것은 꽤 간단하죠, 이거 사실은. My mother made me. 응? 맞아요. finish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왜? make가 사역 동사이니까요. 미마요? Exercise helps us stay healthy. 맞아요. 잘했어요. 와우. 운동이란 명사 exercise는 helps 3인칭 단수 이기 때문에 s 붙이고요. 우리 목적어 사람 동 사람 목적어 그다음에 stay가 유지하다 말거든요. 그래서 healthy 건강한 해서 stay healthy가 바로 건강을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아요. 잘했습니다. 오케이?